현재 영국 현지는 손흥민 선수의 이적사과로 인해 떠들썩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수의 매체들은 오랫동안 토트넘에 헌신적이던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가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팀에 지쳐있는 상황이기에 이제는 우승컵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팀을 떠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며 보도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영국에서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미담이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의 감동적인 미담을 들은 프리미어리그 축구선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손흥민 신드롬에 빠져버리고 만 것인데요. 리그 내 선수들은 손흥민 선수의 따뜻한 미담을 듣고 자신들도 영향을 받게 됐다면서 축구 이외에 또 다른 행복을 알게 해준 손흥민 선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영국 현지를 뒤흔든 손흥민 선수의 따뜻한 미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은 EPL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완벽한 선수이다. EPL의 역사는 손흥민의 토트넘 이적 전과 이적 후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그라운드 내에서 손흥민의 움직임에 관한 얘기만은 아니다. 손흥민의 따뜻한 마음씨와 배려심이 EPL에 소속된 모든 선수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는 말이다. 토트넘 구단은 물론 영국 전체가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근 잉글랜드 전역에는 손흥민 선수의 맨시티 이적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고 축구 팬들은 그의 차기 행선지에 대한 뉴스 보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바로 어제 새벽 손흥민 선수에 대한 훈훈한 미담이 밝혀지면서 또 한 번 현지를 감동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영국인들에게 이번 손흥민 선수의 미담이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은 물론 영국 전역의 고아원에 남몰래 기부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인데 보통 축구 선수들이 자신들의 고국이나 클럽팀 연고지에 기부를 하는 것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지만 자신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기에 영국은 물론 전 세계 축구팬들 또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전해집니다. 영국의 축구매체 TBR 풋볼은 기부로 유명한 선수는 베컴과 래시포드, 윌프레드 자아 그리고 손흥민이 있다. 하지만 위 선수들과 손흥민은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손흥민은 자신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역에도 수차례의 익명기부를 행해왔다는 것이다. 물론 기부라는 따뜻한 행동은 모두 칭찬받아야 마땅하지만 손흥민의 기부는 우리 모두가 편가르지 않고 살아가는 인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들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익명기부에 대해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는 약 10년 전 토트넘 입단 당시 인터뷰에서 축구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한 명의 멋진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오랜 시간이 흘러 내가 은퇴했을 때 축구를 잘했던 선수로 기억되는 것도 좋지만 아름다운 선수, 마음씨가 훌륭한 선수로 기억되고 싶은 게 사실이다. 나는 이 클럽에 헌신을 다할 것이고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몇 배로 돌려주고 싶다. 라면서 축구선수로서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경기장 밖에서도 많은 사랑을 베풀겠다는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 인터뷰는 10년이 지난 지금 손흥민 선수의 미담이 밝혀지면서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미담은 예전부터 줄곧 들려왔었는데 과거부터 손흥민 선수가 런던에 위치한 저소득층 축구교실의 일일강사로 방문해 봉사활동을 시행했고 매년 크리스마스에는 축구와 500켤레를 기부하는 등 남몰래 선행을 계속해온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심지어 이번 아시안컵에서 손가락 탈구라는 부상을 입은 와중에도 직접 고아원에 방문해 도시락을 전달한 사실까지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현지 전문가들은 물론 다수의 축구 매체들까지 엄청난 찬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손흥민은 그동안 많은 선행을 해왔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다. 바로 지난 시즌 탈장과 이번 시즌 손가락 탈구라는 심각한 부상을 안고 있음에도 자신이 약속한 봉사활동 계획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축구선수로서 부상을 안고 경기에 뛰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이 입 밖으로 뱉었던 약속들을 전부 지키려는 행동은 영국은 물론 전 세계에 많은 울림을 주고 있다. 라고 보도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인성에 무수한 찬사를 보냈습니다. 또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미담이 밝혀지자 프리미어리그 내 다른 선수들에게까지도 봉사활동 열풍이 불면서 축구 역사상 이례적인 광경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뉴캐슬의 악동으로 유명한 칼럼 윌슨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영국 내 무료급식소에 거액의 후원금을 지불한 내역을 밝혔고 윌슨의 동료 기마랑이스 또한 고아원의 5년의 후원금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거친 언행과 비매너 플레이로 유명했던 두 선수였기에 영국은 물론 전 세계 축구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익명을 요구한 한 뉴캐슬 직원은 사실 칼럼 윌슨과 기마랑이스는 경기장뿐만 아니라 라커룸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선수들이었다. 뉴캐슬이 경기에서 패배하는 날이면 두 선수는 폭군으로 변해 라커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팀 동료들은 물론 구단 프런트와 직원들에게도 껄끄러운 선수들이었기에 나 역시도 그들의 기부 소식을 듣고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들이 남들에게 기부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마 나뿐만 아니라 다른 뉴캐슬 직원들도 똑같이 생각할 것이다. 손흥민의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라며 토트넘은 물론 다른 구단에게까지 퍼지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에 대해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칼럼 윌슨은 구단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 나는 기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다. 내가 열심히 번 돈을 남을 위해 쓴다는 것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손흥민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고 이번 기회에 나도 남을 위해서 베풀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 선수의 미담이 영국 전역에서 화제가 되고 많은 축구 선수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자 이제는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또한 손흥민 선수 신드롬에 동참하면서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장 존 아담스는 23일 진행된 공개회의에서 뜬금없이 손흥민 선수를 언급했는데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사무국 회의는 다가오는 5월 19일 종료될 EPL의 후반기 일정을 조율함과 동시에 4월 한 달 동안에 벌어진 사건들의 징계를 논하는 자리였던 만큼 갑작스러운 손흥민 선수의 언급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존 아담스는 최근 프리미어리그 내에 아주 훈훈한 광경들이 이어지고 있다. 손흥민을 시작으로 많은 선수들이 기부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데 리그 역사상 이 같은 장면은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또한 5월 시즌이 종료되면 수익금을 정산한 뒤 일정 부분 사회에 공헌하기로 약속했다. 앞으로 매년마다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편을 모색 중이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일으킨 기부 신드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프리미어리그는 현재 손이 신드롬이 불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더 놀라운 깜짝 사건이 발생하면서 영국 현지를 다시 한번 뒤흔들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맨시티의 구단주의자 아랍에미리트의 부통령 만수르까지 손흥민 선수를 직접 언급하면서 자신 또한 기부 행렬에 동참하겠다는 발언을 뱉었기 때문인데요. 만수르의 대변인으로 알려진 파이지는 최근 맨시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국 내 퍼진 손흥민 신드롬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 사실 만수르 구단주 역시 이러한 현상을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만수르는 평소에도 손흥민의 열렬한 팬을 자처할 만큼 그에 대한 애정이 상당하다. 때문에 이번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 영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 전해졌다. 또한 항상 팀의 이미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만수르인 만큼 자신 또한 손흥민 신드롬에 동참해 영국 전역에 거액의 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라고 말하며 맨시티가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을 지켜본 후 영입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영국 현지는 지금 손흥민 선수의 감동적인 미담으로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도 한국인으로서 정말 뿌듯하면서도 경외심마저 느껴질 정도입니다. 한편 토트넘은 오는 28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리그 35라운드 경기에서 아스널과 격돌하는데요. 두 팀의 대결은 북런던 더비라 불리는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라이벌 매치인 만큼 벌써부터 전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4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4위 에스턴빌라에게 승점 6점 차이로 5위에 위치해 있기에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해서는 이번 경기 무조건적인 승리를 거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스널 킬러로 유명한 손흥민 선수인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꼭 멋진 활약을 펼치길 기원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